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럼 검사 등의 향후 수습, 진상 규명을 위한 특임의 공식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014년 2월 당시 영일재 법무부 장관에게 적용됐던 뇌물수수죄는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근거가 되는 뇌물 공여자의 번복 진술은 이 브리핑 후에 자료로 제공될 겁니다. 두 번째로 저희 검찰 특수본은 후암동 사건의 두 번째 피해자로 알려진 김모양이 스폰서였던 고 박무성 씨를 통해 만난 대상은 서울 용산경찰서 김우균 서장이라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관련 증거는 내일 김우균 서장의 소환 조사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서부지검 검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현재 구속영장 청구 단계의 1인 외 다수를 조사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경찰 소장이 성접대를 받았다고 피해자가 직접 증언했습니까? 아니요, 피해자는 아직 혼수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증거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사님, 검사님 질문했습니다. 서부지검의 구속단계인 검사진 실명 말해주시죠. 그건 아직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건 추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했습니다. 영일재 장관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그분께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달린 것 같습니다. 관련 기관의 후속 조치도 그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 질문 좀 받으세요. 여기. 여기요. 검사님 여기 있다. 여기 질문 있어요. 검사님 여기요. 검찰 서장에 관한 검찰의 수사 증거는 어떻습니까? 내일 김우균 서장하고 소환 조사 후에 수사영장 통과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지저분하게 되겠네. 알고 겨봤자 검사장이 언제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무슨 수로 캘 건데. 야, 검사장이 인생이 허무해서 머리 깎고 수임 되려고 나간 거 같아? 한쪽 그룹에서 뭘 해도 할 텐데 너 혼자서 절대 못 들어. 청와대보다 더 깜깜한 데가 재벌들 밀실이란 거 몰라? 나 죄값 치르겠다는 거야. 내가 어미새가 돼서 그쪽 소식 물어다 줄게. 법정 끌려가기 전까지 어디부터 해서 할지 이리저리 간 보면서요. 붙어서 살 수만 있으면 간만 봐? 간이라도 떼주지. 왜? 넌 살기 싫어? 야, 개똥밭에서 굴러도 이승이야. 그러니까 너한텐 내가 필요한 거야. 넌 기능만 하잖냐. 굴러가기만 한다고. 그러다 나 자빠져요. 내가 기름 쳐줄게. 뭐 해줄까? 뭐 필요해? 인터뷰 안 하실래요? 그냥 서면인데. 아니 나도 다른 데면 싫은데 성문일보에서 얘기가 와서요. 아, 성문은 뭐 별거냐.
성문일보에서 폭로해줘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아, 저희들이 무슨 뜻이 있어서 그랬겠어? 다 얽히고 설킨 게 있어서 그렇지. 성문일보가요? 성문이 뭐가 얽히고 설켜요? 아니, 아무튼 난 서면이고 대면이고. 너 영화 뭐하니? 잠이 안 오신대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아빠도 그렇죠? 아유, 난 피곤하다. 주무세요.